자, 그 지지를 보면은 이렇게 흘러갈 정상이잖아요. 좌측이면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쵸? 이게 순리적이잖아요. 이 계절의 흐름이고. 근데 이제 그 하필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는 우리 명예는 어때요? 네 글자밖에 못 오잖아요, 지지에서. 그래서 이제 산업적인 거, 태어나서 일평생 동안 이룰 수 있는 거를 그 이룰 수 있을 때 정확하게 이루기 위해서 산업의 구조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은 사주를 볼때 지지만 봐도 흐름을 알수 있어요. 가문에서부터 나까지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지. 자, 인년에 태어났으면 어떤 거예요? 할아버지 때에서, 조부모 때에서 뭔가 시작을 했겠구나를 바로 알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 월에 오가 있고 술 이렇게 와 있다. 어떻게 해야 돼? 가문에서 내려온 게 정확하게 나까지 왔죠. 예. 나 때에서 한번 정리가 돼요. 뭐, 그리고 가서 그 다음을 이제 봐야죠. 다시 인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또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흐름이에요. 아니면은, 뭐, 여기에 신년이에요. 신자로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부, 아버지 때에서 뭔가 완성이 됐겠네요? 정리가 됐겠네요? 근데 내가 갑자기 또 신이야. 예. 그럼 아버지한테만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의 모든 기운이.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버지가 한걸 내가 막 극하고 있죠. 예. 땅 생뚱맞은 자식이 나온 거예요. 생뚱맞은 자식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유년의 축. 사유축으로 돼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때에서 뭔가 이렇게 이미 일가를 이뤘죠, 아버지 때까지. 여기 이렇게 내가 다시 묘로 이렇게 가 있으면은. 예. 다시 처음 돌 빠꾸 한 거예요. 빠꾸해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이제 제가 내담자였던 사람이에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교수, 선생, 교사. 이 친구는 갑자기 난 교육업 안 하겠다. 예. 석박사 과정 밟고 이공계로 진출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문의 과정이 묘충하잖아요. 그 가문의 흐름하고 내 흐름하고 충돌이 된 거예요, 정면으로. 그래서 허락받기 힘들었대요. 왜냐면 그 가문에서 이렇게 너도 해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 그만하고 나는 가르치는 거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지지의 흐름만 봐도 알수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진사 신으로 가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사로 이거는 과정이 일정하죠. 그래도 진월 다음에 사월로 넘어간 개념이니까. 근데 갑자기 오미를 건너뛰고 바로 신으로 갔죠. 예. 이거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빨리 가야겠다 하고 뒤로 훅간 거예요. 예.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근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 이게 참 두려워요, 진짜. 자식을 이거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이게 흐름이에요, 지지의 흐름. 예.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고요. 천간 지지를 따로 보다가 어느 순간 같이 보게 되면은 확 늘어나죠, 이게.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여담이었던 거고 진술충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묘고지. 자, 진술충미는 삼합에도 있고 모든 뭐 오행이 삼합과 방합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특히 이런 묘고지는 의미가 특별해요. 이거는 창고의 의미로 쓰인다. 창고의 의미가 되려면 당연히 삼합의 근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진토 같은 경우는 수의 창고, 술토는 화의 창고, 축토는 금의 창고, 미토는 목의 창고가 돼요. 넣었다가 뺐다가 할수 있다고요. 자수로 응축된 거는 다 진토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역할도 하냐면은 더 이상 그 기운이 커지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해요. 안 커진다. 잡힌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묘지라는 얘기를 쓰죠. 잡힌다는 거 하나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면 잡혀버리니까. 발목 잡히니까. 진수충미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고지관이나 묘지로 작동하게 되면은 잡혀요. 뭔가 이게 가려고 하면 잡힌다고요, 항상. 일정 부분 성장하면은. 근데 이제 좋은 건 뭐냐면은 이거는 창고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부자가 특히 되기 위해서는 창고가 필요하죠.
돈을 담아야 될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일간에 부자가 되려면 축토 하나쯤은 있어야죠. 예. 네. 금의 창고잖아요. 재성의 창고잖아요. 재성. 금이 재성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때요? 창고가 없으니까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수일간인데 술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창고가 있죠. 화해 저장고. 빌 게이츠가 인수일주래요. 예, 그 제가 뭐 물어본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한테 가서 What's your birthday? 이런 게 아니니까. 예. 있대요, 그냥. 예. 이건희도 술토가 있대요, 인수에. 회장님 술토가 있어. 이렇게 못 물어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터넷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나도 이게 진토가 아니라 술토 하나만 있어. 무술년생이었으면 좀 이렇게 좋았을 텐데 저는 진토가 있어서 술토가 들어도 충이 되죠. 예. 창고가 들어오기 어려운 명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넣었다 뺐다가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수가 들어가는 진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가 저장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수는? 정보잖아요, 정보. 노하우, 응축된 거니까, 정리된 거니까, 그 전에 했던 경험들이 지혜로 남아서 정보화된 거예요. 수를 지혜라고 하는 건 아시죠? 예, 수가 왜 정보겠어요? 화의 경험이 금으로 해서 정리된 게 수니까 정보인 거예요. 정보가 진토에 이미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진토에는 을계무가 있잖아요. 을계가 있잖아요. 이 계수는 바로 쓸수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진월생들, 진토가 있는 사람들은 뭐다?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 기획부에서 일하려면 진토 하나쯤은 있어줘야죠. 술토는 이 자체로 뭐예요? 이미 화를 가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잡았잖아요. 화는 본성이 변화, 확장, 섞이는 것. 이게 화죠. 그러니까 술토가 잡혔어요. 그것 때문에. 술토가 있어서. 뭐가 안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수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변화하지 않는다. 보수적이다. 방어적이다. 술토인 사람 다 이래요. 술토인 사람. 성문을 열어주질 않아. 술토인 사람이 꼬시기 제일 힘들어요. 포기해야 됩니다. 예. 안 열어줘. 아, 그만 좀 열어주지. 언제 열어주겠어요? 진술충 할때 열어주겠죠. 진운이 오면은 열어줘요. 성문이 막 흔들리는 거지, 이제. 그때 팍 치고 들어가야지. 누가 치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목이 강한 사람들이. 예, 목극토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고지로 쓰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목이에요. 목. 목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갑목이든 뭐 임목이든 묘목이든 아, 을목은 조금 쉽지 않긴 한데 어쨌든 그 목이 있어줘야지 소토라는 걸 해요. 소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아요. 뿌리가 점점 뻗어나가요. 그럼 땅을 막 헤집죠. 헤집으니까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생명력이 막 생겨요, 땅에. 막 개미들도 막 기어다니고요. 벌들도 있고, 뱀도 있고, 막다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목 하나가 있을 뿐인데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자연의 이치죠. 그러니까 여기 뭔가 담았으면은, 꺼내려면은 목이 있어줘야지 꺼내져요. 목이 없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담기만 하고 안 꺼내져요. 자칫 잘못하면 기억상실과 연관이 되기도 해요. 말이 좋아서 기억상실이지, 어제 있었던 거 바로 잊는다는 소리도 돼요. 어제 뭔가 있었는데 바로 잊어먹어요. 그 감정이 오래 안 가요. 순간적이에요. 연애가 될 리가 있겠어요? 아, 될수 있지. 될수 있는데 감정이 빨리 소모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여기 자고 일어났는데 막 설레어야 되잖아. 아, 내가 걔랑 사귀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게 안 된다고요. 담고 냉장고 문을 닫았는데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감정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게 이제 지지예요. 지지. 그래서 지지는 이런 기억들과도 연관이 커요. 이런 우리가 기억이 여러 가지 종류의 기억이 있죠. 근데 특정 부분에 대한 기억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토가 아닌 사람은 뭐예요? 화의 기억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언제적 기억? 내가 성장해서 막 사춘기 지나서 젊었을 때 했던 기억은 술토에 다 담기게 돼 있어요. 미토에는 목의 기억, 어렸을 때 기억은 다 미토에 담겨요. 새로운 거, 그 새로운 거에 대한 기억. 연애 기억, 경험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담기고. 이런 게 없으면 그런 기억들이 담길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날라가죠, 휘발되고. 인간은 기억으로 살잖아요, 기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기억에서 비로 그 전에 쌓여 있는 그 30년치의 기억 중에 단편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저를 만든 거예요. 그 기억이 없으면 나라는 걸 규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 영화 중에 그거 있어요. 매일 자고 일어나는 기억이 끊겨요. 그 사람이 연애해서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엔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자 딱 일어나요. 자기 기억으로 자기는 20대인데 몸은 막 40, 50대야. 충격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비디오가 딱 재생이 돼요. 일어난 것 동시에. 그러면 자기 역사가 이렇게 비디오 한 편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너는 현재 기억을 잃은 상태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하... 20번째 키스라는 영화. 그거였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제가 이름이나 얼굴을 잘 기억을 못 해요. 이런 미토나 이런 술터가 없어가지고 예, 정보만 기억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수의 정보. 그러니까 정보와 내가 나름 정리해서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왜곡해서 기억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서 영화 한 편을 보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하고 딱 배에서 일어나 배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고 일어나거든요. 요트 여행을 하다가 예. 그 딱 보면 이제 남편이 이렇게 나오고 자기 자식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데도 영화 봤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런 영화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이거 설명하다가 예. 자, 가장 그 우리가 재성의 상태가 화라는 거는 수일간에 이거 형태가 없죠. 뜬구름이잖아요. 부의 사이즈가 어때요? 엄청나게 커져 있죠. 뭐 주식이라던가 문서라던가 별의 별 형태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화일간에 금재성은 어때요? 실체가 있죠. 보석, 눈에 보이는 거, 현물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화일간에 금을 쓰고 축토가 이렇게 있다. 부자는 부자인데 보석 부자예요. 있어요. 주변에 실제로. 예. 집안의 폐물들이 막 어마어마해요. 반지 막 이렇게 끼고 있는데 여기는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막 이렇게 끼고 있어요. 한쪽에.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대부분 뭐 가상화폐,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뭐 해외 채권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금한테 목은 대부분 실현되지 못한 아이디어의 형태로 남아있어요. 예. 실현되지 못한 아이디어의 형태. 금일간의 부자가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금일간의 부자? 보통 사업적인 형태 내가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금은 다뤄요. 목을 다루죠. 그러니까 목화금수를 다루려고 하는 게 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목이니까 보통 이렇게 사업적인 형태를 띠게 돼요. 금일간의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 예. 아니면 재성을 관리하는 형태니까 그 금융 쪽에서 근무를 하시던가 이게 이제 금의 부자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다 했죠. 그래서 목의 정보는 미토에 담긴다. 고정되는 거예요. 미토에 이렇게 담겨가지고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삼합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또 무슨 역할도 해요. 그 계절의 기운을 잡아서 토스하는 형태도 돼요. 묘진으로도 연결된다고요. 그럼 이 묘목을 화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렇게 쭉 가고 있으면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빠져나가려면은 IC 지나가야 돼. 인터체인지 지나야 되죠. 고속도로 형태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다른 데로 나가게끔 여기가 토예요. 진술충미예요. 그래서 묘목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진토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토스해서 사화로 넘어가죠. 방향이 다를 뿐이지 다 이런 형태예요. 토들은. 그래서 올해 무술년이 왔다. 의미가 굉장히 크죠. 무토가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술토라는 사건 사고의 근거까지 달고 왔다고요. 올해 사건 사고는 대부분 근거가 있다고요.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어요? 인오술로 해서 갑오 때부터 왔네요. 우리가 이거 이제 약간 팁을 좀 운세를 볼 때 팁을 드리자면은 모든 운세도 사실 삼합과 방합의 원리, 천간 투출과 통근의 원리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경인년부터 시작이에요. 경인년부터 언제 오화가 됐어요? 갑 5년, 무술년. 이렇게 왔다고요. 지금 이제 사건 사고가 끝물이라는 소리예요. 이때부터 시작된 게 2010년부터
2010년이면은 MB 정권 때부터 있었던 사건 사고가 여기 14년에 뭐가 있었어요? 세월호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와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사도 여기에 맞춰서 일어나요. 정유년이 있었죠, 그 앞에. 이 정화는 뭐예요? 오화의 본기가 투출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흐름을 제가 얘기한 것뿐이고 우리 개인적인 것도 있다고요. 제가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유년에 누군가 승진을 한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사유축으로 이어지니까 이거 이제 2013년이잖아요. 계산년은. 13년도 입사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도 연결이 돼요. 진짜 그냥 찍은 건데 맞은 거예요. 그거는. 운이 좋았던 거고 제가. 뭐 팔자가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찍으면 맞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제가 그냥 블로그에다 2월 운세 써놓으면 다 자기 얘기라고 하고 막 작년 운세 써놨더니 다 자기 얘기래. 예.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막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팔자가 꽤 괜찮아가지고 그쪽으로는 그 좋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잘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삼합적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있을 것이고 특히 생진년에 방합적 원리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짜주면 좋겠죠. 네. 당연히 월별로 있겠죠. 인월에 지금 달에 그 갑인월에 시작되는 일들이 언제 이제 폭발적으로 딱 드러나겠어요. 무월 정도 되는 네. 6월 달에 인 오술로 가니까 언제 그게 정리가 되겠어요? 수월 정도에 해서 그런 것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힘든 사람들은 무월에 되게 힘들 거예요. 예, 이번 달에 힘들다 그러면 예. 저는 이번 달에 조금 덜 힘들었기 때문에 덜 힘들길 바래요. 예, 그건 가봐야 아는 거지 뭐. 무월이 대부분 다 힘들어요. 올해는 가장 위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거는 미토예요, 미토. 금화 교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금화 교역? 그, 화가 금으로 전환되는 걸 이제 금화 교역이라 그래요. 화에 일한 거, 열매, 꽃, 활동한 것들이 결실을 맺는다. 그게 이제 금화 교역인데, 보통 화생토 토생금으로 얘기를 하죠. 그, 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주에서. 토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지로 얘기하자면 창고에 담겼다가 꺼내 나오는 거고 현상으로 얘기하면 버퍼링이에요. 버퍼링. 버퍼링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인터넷 할 때. 아, 언제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우리 의사소통할 때는 버퍼링 중요해요. 잠깐 멈췄다가 생각 좀 하고 얘기하고 이게 돼야 된다고. 근데 토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훅훅 튀어나와요, 그냥. 그 역대 대통령들 보면 다 토를 가지고 있어요. 토 일간들이 심지어 대통령을 하기도 하고. 토론을 잘했다는 소리예요, 토론을. 말을 잘했다는 소리예요, 말. 토론할 때 좀 생각하고 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내뿜어야지 막 그냥 튀어나오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랬던 사람 많잖아요. 이번에 토론회, 그 작년에 토론회 보니까 무슨 초등학교 토론회 하는 줄 알고 진짜 그런 뉘앙스였잖아요, 살짝. 그게 이제 토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토는 화의 경험을 금으로 넘길 수 있는 이 유일한 토라고 보시면 돼요. 천간으로는 당연히 무토가 되겠죠. 이거 두 개가 있으면은 금화교역, 화금 상생하는 게 잘 돼 있어요. 경험을 결실로 넣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축적이 되죠. 화생토의 경험이 축적이 돼요. 미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디 있어요? 자축이묘진 4, 5까지 있고 신유술에 음양의 교두보에 있잖아요. 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중앙에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관리, 행정, 그 행정, 중앙행정 이런 곳에서 관리, 그 일을 하는 개념이 돼요. 당연히 온갖 정보를 다 취급할 수 있겠죠. 회사의 기밀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진술충미가 어디 사이인지를 보세요. 진토는 목화 사이에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목생활을 잘 시켜주는 토다. 네, 그래서 목이 뿌리박기 좋아하잖아요. 목생활이 잘 되니까 이 땅에 뿌리 박아야. 그리고 적당히 부드럽잖아요. 개수까지 머금고 있고. 진토는 목이 봤을 때 최고로 뿌리를 박고 싶어하는 땅이에요. 진토만 보면 환장해요, 목들은. 아, 여기가 내 땅이다 이러고. 예.
미토는 당연히 이제 이런 걸 얘기한 거고, 술토는 금에서 수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이론들이 있냐면은 술토를 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런 사람들은 믿고 걸으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술토가 술토지 어떻게 금이야 이게. 신유술에 돼 있다고 이거를 금이래요. 그럼 미토를 화로 볼 건가? 진토도 목으로 볼 건가? 통변이 많이 어긋나게 돼 있어요. 대신에 이 술토가 어떤 토인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추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수를 수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수를 보면은 잠깐 여기에 담는 거예요. 금을 보면 금을 묻어요, 여기다가. 묻으니까 어때요? 개발하기가 힘들죠. 다시 꺼내려면 얼마나 소토가 잘 돼야겠어요. 목이 약한 사람들이 축토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부동화 되거든요. 부동산화 돼요. 묻어놓으니까 돈을 못 쓰게. 근데 팔려고 하니까 어때요? 안 팔리죠. 예, 네, 잘 안 팔리죠. 목이 강하면 팔 수 있어요. 목화가 강하면은. 예, 금을 목화가 약한데 이렇게 축토에 묻어두기만 화일간데.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묻어놓고 이제 못 파는 돈이 되죠, 대부분. 예, 죽을 때까지 돈 못 써요. 부자인데 돈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린고비처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죽어서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쵸? 예, 쓰고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토는 어떻게 해서 열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거를 소토해가지고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당연히 끌어내는데 최고봉은 묘목이에요. 묘목. 묘목하고 천간으로는 간목이에요. 천간으로는. 그 목이 소토를 해줘야지 땅이 이렇게 활기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묻어두기만 한다. 그래서 그 제가 공통적으로 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기를 쓰는 게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 일기를 쓴다는 거는 담는다는 소리예요. 어딘가에 담은 거예요. 문서화해서. 그리고 일기를 보는 것 자체로도 꺼낼 수 있어요. 그거를. 공부할 때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지금 필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스스로도 이렇게 그런 내용을 까먹은 상태에서 그냥 필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지 적극적인 소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진술 충미입니다. 지지가 흐름이라 그랬어요. 근데 삼합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삼합의 원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물론 그럴 때 이제 재관이라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화라도 있어야 되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은 있어요. 근데 지지의 흐름상으로는 삼합이 우선이다. 방합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방합으로 인한 그 십성의 파괴력이 굉장히 져요. 그리고 천간에 해당하는 오행이 투간이 돼 있으면은 그 유인력도 굉장히 강하다. 화일간에 뭐 인, 묘, 진이 많이 다 있다. 이거 그리고 간목이 있다. 이러면 어떠겠어요? 이거 인성 덩어리잖아. 이거 뭐 답이 없잖아요. 이거 병화로 하자. 정화는 이 인성을 소화하기 힘들어요. 병화도 물론 뭐. 근데 병화는 어쨌든 비춰주는 거니까 목을 끌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병화는. 자, 이럴 때 유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을 하니까 사주가 오히려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 인성이니까 뭐예요? 자기 환상에 갇혀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환상에 갇혀서. 근데 재성으로 충을 하니까 어때요? 환상이 다 깨지죠. 거품이 꺼지죠. 네, 이러면서 발전하게 돼요. 나를 알아가는 운이에요,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운이 안 오면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예. 그 사람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게 있는 사람이잖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런 게 딱 와주면 깨지죠, 그게. 예. 잔소리 할 거면 이런 운 봐가면서 잔소리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예. 말로만 그러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막 잔소리 해야지. 보여주고 얘기하라고 이러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은 나만 알고 있는 거를 잘 보여주질 못해요. 그게 이제 식상이 없는 인성들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인왕들은 천재예요. 많이 알고 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나만 알고 있다고요. 이거를 보여주려면 식상으로 뚫려가지고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전달을. 네. 그 술 먹이면 전달이 돼요. 술 먹이면. 막 식상이 뚫려요. 막 술 먹으면. 누구나. 그 술 먹으면은 그 진술충미에 있는 지장간들 있죠. 그 담겨져 있던 정보들. 그 정보들이 다 튀어나와요. 왜? 술은 화죠, 화. 화고, 화이고, 그, 몸 안에 들어가면 습을 만들거든요? 습이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술 하나가 목화를 굉장히 발동을 시켜요. 인체에.
그러니까 묻혀있던 것들이 다 튀어나오죠, 이제. 막 10년 전 얘기도 하잖아. 네가 그때 나한테 뭐 똥부라고 놀려가지고 막 싸워줘 그러고 그 자리에서. 그게 이제 술의 힘이에요. 당연히 술토가 있는 사람 처음 평소에 어때요? 보수적이죠. 안 열어주죠. 술 먹으면 열려요. 이런 사람들. 마음이 막 오픈돼요, 막. 예. 네. 그래서 술은 좋은 아이템이다. 그리고 이런 게 활발히 이루어져야 공부도 잘 돼요. 소토를 한다는 거는 그 창고를 개조하는 거예요. 성능 좋게끔. 뒤집어 퍼주니까 새로워지죠.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죠. 공부하다가 한 번씩 술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는 건 도움이 돼요. 네. 내가 갑자기 술 얘기하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임여진 사원이 삼합의 원리로 가는데 네. 방안을 정리해. 네. 아,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랬구나. 그 왕지가 이 왕지가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삼합하고 방합의 중심이 왕지잖아요.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네. 사주 중에서 이렇게 연월의 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왕지가. 네. 네. 월에 있으면은 가장 사회성을 갖춘 게 돼요. 이 왕지로 만들어진 거, 삼합 방합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귀중하잖아요. 왕지로 돼 있으니까. 네 명의 왕지가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그거 하나 볼 게 그거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왕지는 투관하지 않아도 격으로 쓸 수 있다고. 순이라잖아요. 자수가 있다. 여기 임계가 들어있잖아요. 얘는 캐릭터가 워낙 뚜렷하잖아요. 그냥 수잖아요, 수. 근데 해수는 어때요? 쓸데없이 목이 들어가 있어. 그, 무갑임이 들어가 있잖아요. 왜 갑목이 왜 들어가 있냐고, 쓸데없이. 섞여있죠, 막. 그래서 왕지는 이렇게 가 있으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좋은 구조가 돼요. 근데 일지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지 왕지들. 그걸 다 내 위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위주로. 여기는 개인적. 사회적. 이렇게 나눴을 때. 이건 더 개인적.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데 널리 퍼져 있는 형태. 그럼 이거 이제 뭐 자수가 여기 있고 뭐 해, 축 뭐 이렇게 있고 신하고 진 이렇게 해서 신자진 돼 있고 이러면은 나 위주로 이루어진 삼합이라는 소리예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니까. 네. 보고 싶으면 네가 나한테 와. 왕지들은 그렇게 되죠. 근데 생지가 여기 있어 버리면은 보고 싶으면 내가 가야 돼요. 네. 그 차이가 있죠. 생지하고 그 삼합하고 방합이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 오로 가야 되는데 여기 뭐 사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형살이 극대화돼요. 인사의 형이 극대화가 돼요. 이럴 때 더 극대화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 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얘는 바로 만들어지고 얘는 과정을 밟아서 만들어져야 되죠. 형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내재하고 있어요. 갈등. 자, 인사신은 어떤 갈등이냐면은 얘는 금의 갈등이에요. 경금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아, 사신은 경금의 갈등이고 인사는 병화의 갈등이에요. 같은 병화인데 근거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하나는 빨리 가려고 하고 하나는 바로 가려고 하죠. 아, 하나는 빨리 가려고 하고 하나는 천천히 단계를 밟으려고 하죠. 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뒤통 넣어주면 한 방에 올라가겠대. 그 갈등이에요. 그 갈등. 속도의 갈등. 당연히 탈나는 거는 바로 가면 탈이 나죠. 단계를 밟으면은 탈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형살은 그래서 그 수갑 찬다, 형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니까, 단계를 거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생왕묘고지가 적절하게 하나씩 있는, 네, 그것도 이렇게 같이 친한 사람, 친한 그것끼리 이렇게 있는 구조가 가장 좋죠. 근데 대부분 뭐 온통 생지만 있다거나 온통 왕지만 있다거나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참 인간사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고. 일단은 뭐 오늘 진술충미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그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공지 띄울게요. 제가 공지 띄워가지고 뭐 이런 지지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러시면은
공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오늘 강의를 끝으로 해서 유튜브에는 아주 가끔 몇 달에 한 번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최소 두 달 정도는 안 올라갈 것 같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